여러분, 말을 아나운서처럼 잘 해야지만 강사를 할수 있을까요? 강의 한 잔, 예진의 애티튜드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의 강의 한 잔은 말을 잘해야지만 강사가 될수 있나요? 라는 질문에 저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, 아나운서처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이렇게 전달력 있게 말을 잘 해야지만 강의를 잘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강의를 처음 막 시작하는 초보 강사 시절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나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스피치를 되게 많이 잘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스피치 학원도 막 알아보고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책도 많이 보고요. 그리고 뭐 아나운서, 앵커들, 리포터들 말씀하시는 거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. 막 뉴스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. 아, 그러면서 아,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전달하고 명확하게 단어를 쓰는구나 라는 걸 보고 아, 나도 강의를 잘하려면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떨 때는요, 신문을 보고 딱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연습을 했을 정도로 스피치에 되게 목을 맸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해야지만 좋은 강사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그거를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. 물론 내 직업이 아나운서이면 정확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업이기 때문에 아나운서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. 하지만 강사는 아나운서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아, 내가 이쪽으로만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실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라는 무대에서 굉장히 편안한 모습과 편안한 톤으로 강의를 해요. 그러면 듣는 사람도 편안해요. 아, 저 강사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어떨 때는 재밌고, 어떨 때는 감동이고, 어떨 때는 되게 무릎을 탁 치면서 공감이 될 수도 있고. 그런 강의가 되는데 내 톤이 아니고 연습되어진 그런 훈련된 모습과 딱딱하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 어떨 때는 듣는 사람도 불편하게 들을 수 있더라고요. 저는 막 스크립트까지 막 써가면서 안녕하십니까? 손예진입니다. 라고 할 건지 안녕하세요. 손예진입니다. 라고 할 건지 등등 이런 연습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런데 물론 그런 연습을 하는 건 좋지만 무조건 그게 정답처럼 머릿속에 탁 박아가지고 나는 이때 이런 걸 해야지, 이때 이런 말을 해야지, 이런 표정을 해야지 라는 것이 되면은 어느 순간 강의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집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막 시작할 때는 분명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. 하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다.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 말을 잘해야지만 강사가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박또박 말을 잘 해야지만 좋은 강의가 되는 건 아니다.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? 제가 생각했을 때의 수강생들 입장에서 좋은 강의는 강사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, 얼마나 공감되는 이야기를 사례를 잘 들어서 얘기를 하느냐, 얼마나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과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,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. 그 차이인 것 같아요. 앉아있는 수강생의 입장에서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게, 흥미롭게, 듣고 싶게끔 말하는지,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를 이끌어 가는지, 그것이 바로 강사로서 갖춰야 할 역량이 아닐까.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. 예전에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좋은 강사는 앉아있는 수강생의 머릿속에 마치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말해주는 강의가 좋은 강사의 모습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이렇게 딱 와닿진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말인지 알것 같아요. 수강생이 정말 탁 치면서 아, 맞아. 내 얘기야. 나도 저렇게 했어야지. 또는 그래, 나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. 아, 그래, 고객응대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한번 활용을 해봐야겠네. 아, 저 직원들과 소통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려면 바로 얼마나 공감되고 유익하고 또 흥미롭게 전달을 하느냐 이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물론 말을 할때막 얼버무리면서 조그맣게 그리고 자신감이 부족하게 말을 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.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. 아나운서처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말을 해야지만
좋은 강사 또는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이 강의 한 잔 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